자, 7번 제목 쓰세요. 큰 화면용 영상과 작은 화면용 영상의 차이.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졸루션이라는 단어 알아요? 레졸루션. 우리 레졸루트는 다 알잖아. 레졸루트가 결연한이란 뜻이잖아. 결심이 굳은이란 뜻이야. 결심이 굳은. 그래서 뭐 단호한, 결심이 굳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뭐 해결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뭐 결심이 굳은이라는 뜻도 있고. 그치? 자, 1번 쓰고 2번이 중요해요. 별표하고 해상도라고 쓰세요. 해상도. 해상도가 뭔지 알죠? 그치? 컴퓨터 해상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이과, 지금 이과들이 다 틀렸어. 왜 틀렸냐면 지금 보면은 뭐 16 곱하기 9 뭐 나왔거든 지금. 4 곱하기 3 나오니까 여기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문과들은 다 맞췄잖아.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숫자에는. 그치? 자, 보았죠. 웬, 뭐 할 때, 당신이 볼 때, 다큐멘터리를 어디에서 작은 표준이 되는 4 곱하기 3 비디오 스크린에서 볼 때, 그 다음에는 볼 때 그것을 동등하게 작은 와이드 스크린 리시버에서 볼 때,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 이과는 이게 과연 뭔가? 그치? 너무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야. 동등하게라고 해서, 동등하게. 그럼 비율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 곱하기 3으로 보던 거를, 그치? TV로 보는 걸, TV가 4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근데, 아니, 핸드폰을 4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TV로 연결시키면은 동등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해상도는 동등하잖아. 근데 그거를 동등하게, 저기, 뭐야, 더 작은 스크린 16 곱하기 9로 보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늘려서 보는 거죠. 근데 화면 크기 자체는 여전히 작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무튼, 작은 4 곱하기 3으로 보든, 아니면 동등하게 더 작은 16 곱하기 9로 보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아마 더 알아차릴 거예요. 상대적으로 리틀, 부정어죠. 에너지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거야, 못 알아차린다는 거야.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에너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화면 비율이 똑같이 작은 화면에서 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4 곱하기 3이냐 16 곱하기 9가 아니라 포인트는 뭐야? 작은이야. 작은이야. 뭐로 보든 간에 작은 화면에서 보면 그게 그거라는 얘기야. 에너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에서 딱 사람 얼굴이 있으면 여기 점 하나 있는데 이거로 봐도, 그치? 여기 점 하나 있는 것 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뒤에서 나오는 무슨 TV야, 여기? HDTV로 보면, 그치? HDTV로 보면은, 그치? 여기 점인 줄 알았더니 여기 사막이고, 그치? 여기에 막 5만 가지 그냥 그 더러운 것들 다 보인다, 이거야. 그치? 근데 작은 화면으로 보면 다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틀을 썼어요. 리틀. 그게 그거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일단 깔아놨어요. 주제문은 1번입니다. 노란 색깔 칠하고 가자. 요렇게. 항상 주제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항상은 아니야. 알았지? 자, 뭐 할 때 네가 스위치 바꿔요. 그치? 작은 화면을 큰 거로 바꾸면 from A to B인데 시간이 아니면 A에서 B로죠. 그치? 작은 거에서 큰 HDTV 스크린으로 바꾸면, 그러나 그 에너지 변화는 쉽게 명백하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변화는 명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틀이 이거 부정원지를 이과는 못 읽은 거야. 그치? 리틀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이 막 이상해지는 거죠. However. 그러니까 작은 스크린에서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 변화를 HD 스크린으로 보면 그 에너지 변화를 명백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This is why.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라고 바로 읽어도 돼. 기스는 뭐야? 기스가 가리키는 거. 표면으로 바꿨을 때 에너지 변화가 명확하다라는 얘기죠. 그치? 아무튼 그래서 몇몇 영화는, 그 영화는 뭐야? 풍경을 강조하는 영화죠. 실질적인 풍경에서부터 우주선 또는 전쟁 장면과 같은, 그치? 그렇게 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고. 아무튼 참고로 This is why는 그래서야. This is because는 뭐야?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되죠. 왜냐하면. 자, 아무튼 이런 내가 풍경을 강조하고 싶어. 그치? 그런 영화는 must, 반드시라고 읽으면 되죠.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보여져야 돼? 큰 스크린에서. 얘는 뭐야? 큰 스크린이. HDTV라는 얘기야. HDTV에서. 뭐 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임팩트, 영향력을 느끼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집에 HD, 요즘은 다 HD인데, 저 칠판 말하는 거, 이만한 TV 있는 사람? 없죠? 그치? 근데 정말 나는 완전한 영향력을 딱 느끼고 싶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극장 가는 거예요. 괜히 극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TV가 못 해주니까. 그치?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 것들은 이제 문장 넣기 괜찮아요. 네, 이거는 뭐 때문이냐, 그치? 그래서 문장 넣기 괜찮고,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3번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HDTV 봐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4번 넘어가서 3번에서 요거는 해석 잘해야 돼. 버시 해석이 안 되면 다 except입니다. 자, 4번. 비록 뭐일지라도 당신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프라퍼, 적절한 컨버션, 전환. 우리 프라퍼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명사가 프라퍼가 뒤에서 꾸며주면은 엄밀한 의미의. 전에 한 거 있었잖아, 그치? 앞에서 꾸며주면은 제대로 된이란 뜻이야. 프라퍼가 앞에서 제대로 된이란 뜻이죠. 뭐 적절한, 제대로 된 상관없고요. 자, 비록 당신이 제대로 된 전환, 적절한 전환 방법을 영상 비율에 대한, 그치? 이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스퀴징 하는 것, 짜내는 거죠. 그죠? 그런 커다란 이미지를 작은 비디오 스크린으로 막 짜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제작으로 해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든 거를 쫙 그 스퀴징 하는 거야. 막 쥐어 짜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에서 보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얘를 그런 인프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 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not only but also 쓰고 있어요. 사이즈, 뭐야, 이미지 사이즈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if나 얘는 만약 아니라면이 아니야. 비록 특별히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치? 그래서 if은 if에서 if은이 생략된 거고, if not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콤마 콤마 있으면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비록 특별히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 거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벤트
에너지도 감소시킨다. 사건이 주는 에너지도 감소시킨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킹콩 영화를 집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느낌이에요? 킹콩이 그냥 땅콩 같잖아. 뭐라고 고릴라 같잖아요. 내가 그냥 작은 화면에서 보니까 고릴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큰 화면에서 보면은 정말 킹콩 같죠. 크다는 얘기야. 왜 이거 킹콩이 있어요? 아니요. 킹콩.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이벤트, 사건이 주는 에너지, 그치? 이런 것들도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로스 업, 근접 작용이죠. 뭐 인덕티브, 이게 뭐예요? 뭐 댄스 오디오 트랙, 뭐 그냥 빵빵한 오디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 단어가 뭐지라고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화면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그치? 자, 클로즈업하고, 뭐, 인덕티브, 뭐, 이런 거 뭐, 하고, 몰라요. 그리고 뭐, 오디오 트랙을 뭐, 아주 뭐, 밀도 있게 하고, 어디서? 작은 화면에서. 큰 화면에서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느끼게 해주려고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돕습니다. 제너레이터 만들어내는 것을. 약간의 에스테틱한 에너지를. 뭐, 그 뭐예요? 그냥, 이 에스테틱한 에너지, 뭐, 미적인 에너지 하지 마세요. 그냥 에너지 변환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아까 약간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몇몇 작은 스크린에서, 지금 큰 화면에서, 그치? 에너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글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작은 화면에서도 이런 것들로 약간은 느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포수로 뒤집어지면서 다시 큰 화면 얘기 나와야죠. 그들은, 근데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죠. 클로즈업이나 뭐 어쩌고저쩌거나 뭐 오디오 트랙이나 이런 것들이 컴피트, 경쟁은 할 수 없어요. 큰 무비 이미지, 하이 볼륨 서라운드 사운드와. 그치,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HD TV 사라 이거야. 네가 정말로 영화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면 HTV로 봐라 이거야. 핸드폰으로 끼작끼작 보지 마라. 그러면 킹콩이 고릴라 원숭이처럼 나올 거다. 너는 그래서 느끼지 못할 거다. 그 정말 킹콩을 느끼고 싶으면 HD TV 사라.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HD TV 사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하여튼 지어 맞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